숙숙이 엄마! 숙숙이 엄마! 숙숙이 엄마 왜 저래요? 오늘 숙숙이 병원에 다녀온다 그랬잖아요. 아휴, 애를 거기다 놓고 오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숙숙이도 빨리 엄마 옆으로 와야 할 텐데. 근데 숙숙이 엄마 괜찮은 거예요? 네? 아니 어제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숙숙이 괜찮은 거죠? 그럼요. 조리원 퇴소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요. 아우 다행이다. 아, 나 걱정했잖아요. 잘 됐네요. 네. 고마워요. 아, 괜한 걱정했네. 기저귀는 확인했어요? 기저귀요? 그럼 딱풀이 이름 아직이에요? 실례인지 모르겠는데 딱풀이 이름 건우 어때요? 건우요? 네. 굳건할 건의 클우. 건강하고 크게 자라라는 뜻이거든요. 건우가 영어 발음도 어렵지 않고 뭐 별명으로도 크게 놀림받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딱풀이한테 잘 어울리는 이름 같기도 하고. 건우. 이쁜 이름이네요. 딱풀아. 건우 어때? 마음에 들어? 숙숙이 엄마, 저 화장실 좀. 어, 그럼요. 건우야, 이름 마음에 들어? 건우야. 이름이 왜... 딱풀이 엄마. 쑥쑥이 엄마. 왜 그래요? 왜 딱풀이 이름이 라온이에요? 아, 그게 그... 남편이 우리 딱풀이는 항상 즐거우라고. 건우라고 짓기로 했잖아요. 네? 건우란 이름 좋다면서요. 딱풀이 엄마도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숙숙이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바꿔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딱풀이한테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같지도 않으면서! 딱풀이 엄마. 아까는 제가 주제 넘었죠. 우리 애기 보고 싶을 때마다 딱풀이 보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딱풀이가 저한테 좀 특별했나 봐요. 전 그냥 딱풀이가 건강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뿐이었어요.
진짜 미안해요. 괜찮아요, 숙숙이 엄마. 숙숙이도 금방 건강해질 거예요. 따풀이 깼어. 엄마 금방 갈게. 따풀아. 오, 깼어. 이 선물은 뭐예요? 아, 따풀이 새 이름 생긴 기념으로 만든 건데. 직접이요? 네. 고마워요. 건우라는 이름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지? 민수가 보는 게 벌써 왔나? 숙숙이 엄마, 그동안 나한테 선물 보낸 사람 숙숙이 엄마예요? 나한테 선물 보냈던 거 숙숙이 엄마냐고요? 네. 따풀이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숙숙이 엄마,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 가져놓고도 행복한지 모르는 당신한테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따풀이가 온 거. 매일 투정만 부리잖아요. 단 한 가지도 포기하지 않고 다 쥐고 있으면서 계속 힘들다고. 따풀이 이리 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아이만 생각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당신은... 숙숙이 엄마. 나 숙숙이 엄마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 당신이 진짜 따풀이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매일 핑계잖아. 애 놓고 복직할 생각만 하잖아. 바뀌는 게 싫다고, 이런 건지 몰랐다고, 못할 것 같다고, 힘들다고. 꼭 따풀이가 태어나서 불을 잊은 것처럼. 위험해. 이리네요, 우리 따풀이! 위험해? 진짜 따풀이한테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당신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당신이 따풀이 엄마라는 거야. 나한테 왔으면 달랐을 거야. 나한테 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우리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윤지 씨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요. 엄마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조리원의 건강한 아이, 건강한 산모들만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옵니다. 딱부리 어머니? 딱부리 어머니께서 자꾸 유축병을 가져다 놓으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모유가 부족해서 고생한다고 해서요. 전 어차피 다 버려야 하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모질게 굴지 못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을 좀 더 안아주고 싶었거든요.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을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임태기 좀 봐주세요. 전 두 줄 같은데 매직아이인가요? 난소가 좀 부었네요. 배아 상태 봐서 냉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난소요? 시험관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선배맘들 용기를 주세요. 피검 결과 400에서 50으로 떨어졌어요. 실패겠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요.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두 번째 아이를 잃었어요. 습관성 유산이래요. 남편이 포기하자고 합니다. 또 잘못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안정기입니다. 아이 태명은 딱 붙어있으라고 딱풀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 이름은 뭘로 할까요? 조리원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 알려주세요. 아기 만날 날이 너무 기대돼요. 얘들아, 건강하게 만나자.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 방금 대답한 거야? 하혈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엄마가 되고 싶던 딱풀이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세 번째 아이를
보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저희 CS 직원에게 연락을 주시. 따뿌리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사모님, 식사 두고 갈게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다. 따뿌리 엄마? 네. 들어오시죠. 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딱풀이를 다시 만났다고 한다. 안녕, 딱풀아. 딱풀이를 보며 위안을 얻고 딱풀이가 잘 자라길 기도했다고 했다. 이름이? 저는 숙숙이 엄마예요. 딱풀이 엄마, 저 좀 보시죠. 네. 네, 원장님. 엄마가 된 것 같았어, 정말. 모른 척하면 나도 그 엄마들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딱풀이는 이름도 없이 가네? 없었던 것처럼. 분명히 왔었는데. 나한테 왔었는데. 딱풀이는 엄마가 지어준 고운 이름을 입고